유비케어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아까 반도체는 설명을 드린 대로 움직일 것 같고. 자, 일단 유비케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요런 게 이제 의무 기록 장치. 의무 기록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건행정과 애들이 주로 하는 일. 이래서는 보건행정. 한마디로 이제 환자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환자 명부나 거기에 이제 어떤 병이 있어서 우리 병원에 몇 번을 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유비케어가 주로 이제 전산 시스템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런 업체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방사선 필름이나 이런 것들, 이나 뭐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산화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전산 의료에 대한 전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결국에는 의료에 대한 전산은 우리가 원격 진료 말 그대로 원격 진료가 활발했을 때 이런 분야가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원격 진료가 퇴화됐을 때 좋아지겠어요. 결국에는 원격 진료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확대가 됨에 따라서 전산화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이제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니즈가 확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원격 진료 쪽으로 뭔가 모멘텀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좋다라고 좀 봐야 되고. 자, 요런 기업들이 앞에서 이제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뭐 앞에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조금 두기 힘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요런 거 이제 한번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빠졌다가 또 다시 한번 올라왔다 또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2015년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2015년도 10월달. 같이 한번 보시면 이때가 제가 알기로는 M&A가 됐던 때거든요. 2015년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015년 요큰 걸로 자 유비케어 인수 2015년, 잠깐만요. 다시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죠. 10월 13일까지. 뉴스가 안 나오네. 그쵸. 옛날 건 뉴스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한번 인수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확실하게 찾아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SK케미칼의 이제 지분 매각 추진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이제 한번 크게 움직였죠. 움직여 난 다음에 그냥 이런 것들이 지분 이슈로 M&A 이슈로 이제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올라왔다가 주가가 오히려 빠졌죠. 빠지고 다시 한번 더 올라온 영상인데 여기를 조금 더 크게 놓고 본다면. 자, 요거는 이제 트리거가 되겠죠.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왔다가 또 빠지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요 하단에 하단에서 자리를 잡아줬던 뭐 요런 자리가 이제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요 밑으로는 뭐가 됩니까? 이제 과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더 올렸지만 돌파하지 못하는 듯 했으나 여기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하단으로 내려갔다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3,400원 대 밑으로는 과매도입니다. 이건 그때 예전에 요 우리 같이 했을 거예요. 요 밑에 과매도가 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양상인데 우리가 이 그림 안에서도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밑에서 잡아가지고 올렸으면 결국에는 여기서 3,500원에서 4,000원 두 배 몰면 7,500원, 7,000원이죠. 7,000원을 다시 표시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자, 딱 7,000원대까지 한번 땅 튀고 난 다음에, 그죠? 다시 한번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또 어디겠습니까? 앞에서 잘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여기에 이 지지는 왜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요 지지는 왜 나왔어요? 결국에는 앞에서, 이런 움직임 이후 돌파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빠졌다가 다시 여기 지지를 받고 올렸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 여기 4,300원, 4,400원 상당한 지지 권역을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고가 권역 대비해서 이제 저가가 상당 부분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앞으로도, 강한 추세를 넘어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단기간에 지금, 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약 10개월 만에, 지금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피로감이 조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분봉,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고가 권역은 닫혀져 있고, 거기에서 밑에서 올렸던 자리가, 그 중요한 자리 이제 4,500원, 뭐 이런 자리까지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미.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또 다시 끊어먹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5,300 밑으로 한번 하방으로 내려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세를 내고 추세적인 상승은 맞아요. 다만 시세가 상당 부분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적어도 요런 거는 5,400 밑에서 그 좋은 가격대는 4,600, 4,500원 때까지 조금은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원격 진료라는 이런 분야가 갑작스럽게 뭔가 업황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이런 업황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은 느긋한 매매, 느긋한 매매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세를 여기 한번 뽑고 두 번째 뽑으면서 단기적인 시세는 상당 부분 올라왔어요. 지금 조금 더 조정에 대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끊어먹는 이런 거래량들은 어차피 이 앞에서 들어올렸던 요 봉에 대한 지지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요번엔 좀 더 약할 겁니다. 그럼 여기 하단을 보는 전략이 맞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